네, 이제 저는 수업, 코로나 이전에도 수업을 이렇게 녹화를 했어요. 또 페이스북에 라이브라는 기능 혹시 아시나요? 저는 애들이, 요즘 애들이 선생님들, 전국적으로 선생님들이 고민하시는 게 뭐냐면 아이들의 무기력함이에요. 근데 이것들이 무기력할 리가 없어. 그래서 계속 관찰을 했더니 아이들이 노래방 가서 페이스북 라이브를 하네. 그래가지고 요것도 니네 잘 걸렸다. 요놈들이 수업시간에 다 무기력한 척하고 엎드려 있더니 노래방 가서 요런거 놀아. 그래서 아예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스탠드 되고 그때부터 찍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무기력한다는 걸 저는 상상을 하지를 못한 거죠. 요즘 애들이 그래서 추천. 간단하게 워낙 휴대폰이 성능이 좋아서 옛날에 뭐 디지털 카메라를 훨씬 능가하는 성능이잖아요. 이게 좀 S21인데 제가 휴대폰을 갖고 오셨나요? 네. 네. 이 검색 퀴즈를 하려고 하는데 오늘 요거가 이제 부장님께서 보내드렸죠? 주소. 네. 여기 이제 오늘 영상 찍으면 요것도 그냥 유튜브에 올려놓고 여기다 링크를 바로 보내드릴 겁니다. 우선 선생님들께서 여러 선생님들께서 좋은 질문을 사전 질문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좀 즐거운 마음으로 수업 준비를 했습니다. 네, 자 우선 거기 나눠드린 파일 그 폴더 속에 보면 저 명함이 있을 거예요. 맨 위에 명함이 있을 텐데 요거에 퀴즈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 명함에 요 카페가 카페.com 네이버.com 슬래시하고 KET21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마도 선생님들께서 오늘 저하고 만나는 두 시간보다 평생 가장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카페예요. 여기 가셔서 카페 휴대폰에서 카페.네이버.com 슬래시하고 KET21 하고 가셔서 제가 퀴즈를 내는데 퀴즈가 뭐냐면 여기에 가서 선생님들께서 학급 운영 또는 생활지도 하다가 막히는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그런데 검색을 했는데 검색이 안 되는 걸 찾으시는 거예요. 검색되는 걸 찾는 게 아니라 검색이 안 되는 걸 검색어로 해서 안 되면 제가 상품을 드립니다. 예, 한번 찾아보시고 상품은 여기 지금 제가 이렇게 여기 안경을 제가 상품으로 줄 거예요. 안경. 뭐 안경을 뭐에 쓰라고 주냐? 이 안경의 힘을 보여드릴게요. 애들에게 수업할 때 이정아에게 관계되는 가속이라는 건데 얘네들이 페이스북 라이브를 하다 보니까 선생님 저 모자이크 처리 좀 해주세요. 그래서 모자이크 처리 그거 어떻게 시간을 들여 할 수가 없는 거라. 그래서 그냥 이게 마침 이때 복면가왕이 TV에서 인기를 끌 때였어. 그래서 완구점에 갔더니 이런 파티 안경이 수십 개인 거야. 그래서 사다 놓고 뒤에다 둥둥 놓고 니네들 골라서 해라. 네, 그랬더니 여기서 이제 이 수업이 대박이 났어요. 라이브 수업, 그 다음에 이렇게 문법을 녹아 발음하는 거 이런 것들이 자 찾으셨나요? 검색했더니 네. 아, 네. 아, 네.
근데 이 안경을 상품으로 주면 줘도 좋고 이렇게 역할을 하게 되면 애들이 달라집니다. 태도가 없는 거 네이버 카페에서 KET21에 없는 자료를 찾아보셔라. 근데 어느 선생님이 그러셔. ADHD를 찾으시더니 깜짝 놀라셔. ADHD 관련된 자료는 50개가 넘는 거예요. 지금 전국적으로 ADHD가 심해서 아시죠? 지금 이번에 왕의 DNA를 가진 아이다 그 얘기. 그 얘기가 알고 보니 ADHD 상담 기관에서 준 자료라는 거예요. 그 아빠가 만든 말이 아니라. 그러니까 ADHD가 전국적으로 이렇게 어려워. ADHD는 뭐 어린 거 없습니다. 없는 거 없는 거 없지. 있는 거 찾는 거예요? 없는 거 찾는 거예요? 제가 일탈 쳤더니 딱 벌써 두 개가 뜨는 거예요. 일탈 두 개 나와요. 일탈 두 개 나와요. 계속 지금. 저희 오늘 반가워할 것 같은데 와우, 와우, 와우. 바리스타가 내드니 오우 멋있다. 그만큼 자신 있으신 거죠? 안 나오는 거 없다. 안 나오는 거 없다. 없다. 안 나오는 게 없다. 네. 없다. 근데 그 제 이걸 제일 많이 찾은 선생님들이 손영원 선생님들이에요. 손영원 선생님은 올 찾는 단식. 네? 단식. 단식이요? 네, 단식. 애들이 자기 오구도권을 관찰하기 위해서 단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 레벨이 다르다. 검색하는 레벨이 다르구나. 역시. 네. 네, 극단적인 이들을 자 일단 파트 한 경우는 다 드리고 갈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요거는 좀 이따가 설명을 드릴 건데 요거는 그 폴더 속에 스크래치 페이퍼라는 거 까만 종이가 하나 들어있을 거예요. 네. 스크래치 페이퍼를 긁는 긁는 거예요. 네. 요건 뭐 했으냐 좀 이따가 말씀드리고요. 자, 제 강사 양력에 가장 제가 특이한 거는 학습부진 대책 자문위원회 서울시교육청에 저는 이 수준별 수업 할 때 초창기부터 영어과는 수준별 수업을 했거든요. 그때 늘 C반, 하반을 맡았어요. 왜냐하면 하반에 사실은 돌봄과 치유가 필요한 애들이 하반에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냥 공부 못하는 애들이라고 해서 기간제 선생님 들여버리고 신규 선생님 들여버리면 오히려 교직을 준비하는 선생님들이 상처를 받을까봐 나이를 먹었다는 제가 책임을 맡았고 거기서 아 공부 못하는 애들의 특징을 알게 된다. 오늘 그 말씀을 드리러 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 주소 생활교육정책자문위원회 있다고 그랬는데 지금 아까 그 부장님한테 받으신 그 960 낯선행동 119 960 있죠? 그 메시지 받은 거 요거 받으셨죠? 여기를 내려가시면 체크 첫 번째 체크입니다. 그럼 도대체 서울시교육청에서 송 선생은 뭘 자문했니? 그리고 여기 보시면 낯선 행동의 예방과 대응법이라는 것을 제가 만들었어요. 뭐냐면 지금 현재의 사단이 벌어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 아이들이 수업 시간에 대들고 눈치 집어지고 온갖 상상하지 못하는 행동들을 계속 합니다. 그리고 또 내년은 또 어떤 손님이 올지 몰라. 심지어는 이런 거예요. 제가 마지막 기회에는 3월 첫날 조강 선생님께서 저를 호출하신 거예요. 송생 면담 좀 그래서 내려갔지. 송생 3학년에 아무게 알지? 대학죠.
걔 동생이랑 눈 들어왔어. 아 그래요? 그런데요? 아 이윤석인 말이야? 담임한테 수없이 벌써 3월 첫날 뭐라고 그랬는지 담임한테 꾸짖으라고 외쳤다. 그랬더니 얘가 씨발 담임 잘못 만났네. 그랬더니 교감선생님한테 쫄로 왔대. 그랬더니 교감선생님한테 교감선생님 담임 좀 바꿔주세요. 그러니까 담임 교감선생님도 당황스러우실 거 아니야. 그랬더니 교감선생님한테까지 ACX인 거야. 교감이 그런 것도 못해?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정말 낯선 행동이 애들이 상상을 초월하는 애들이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제는 이걸 과학적으로 연구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아이들이 도대체 왜 이러나 그걸 이제 연구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저기 이렇게 정리를 쭉 해놨습니다. 수업 중에 소극적인 문제 행동, 딴짓하거나 휴대폰 사용한다거나 벌써 또 올해 또 교육부 조치에 또 휴대폰 얘기 또 나오대. 이런 거 지금 10년도부터 되는 이야기. 수업 중에 적극적인 행동, 심지어 교사들에게 무례 행동하는 교사 앞에서 CX합니다. 이런 것들을 쭉 제가 정리를 좀 했어요. 여기 이 페이지를 선생님들께 로그인 안 하셔도 볼 수 있도록 해놨고 여기 보면 조회수가 1.6만이야 많아요. 선생님들께 이걸 공개를 해드리니까 하루 한 꼭지씩만 읽고 아침에 들어가셔라. 우리 교실에 들어갈 때 그냥 들어가지 마시고 한 꼭지 또 오늘은 또 이것은 내가 또 돌을 따는구나 이렇게 하시고 들어가시면 하루가 조금 덜 그게 이제 제가 서울 생활 정책 전문가로서 한 일이고 그리고 사실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거 못지않게 내가 학습부진과 관련된 연구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서울시청에서 연구사 장하사님들이 송선생님의 그 콘텐츠를 학부모님들에게 공개해달라. 그래서 여기 이 주소로 가시면 3년 전에 학습부진 학부모들 대상으로 제가 영상을 제작한 3차 시분이 있어요. 특히 이제 공부를 못하는 게 아니라 공부를 안 하기로 한 아이들 보시면 1차 시 우리 아이가 공부를 안 하는 거죠. 네, 또 뵙니다. 2차 시 자녀 강점 장치 분명히도 무슨 재주 있다? 부르는 재주 있다. 그 부르는 재주 찾아가지고 부르는 직업 찾으면 된다는 거예요. 2차 시 그리고 3차 시 애들 칭찬하고 싶은데 칭찬할 게 없죠? 맨날 싸우죠? 싸우지 않는 방법 3차 시 부분을 제가 해놨어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요 영상 주소를 학부모님께 한 차씩 분식해서 보내드려도 되고 공부 안 하는 아이와 부모님과 소통하는 방법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24일 요즘에 제가 두문불출 하는 이유는 24일에 2차 서울시청은 유튜브 라이브를 한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칠판을 준비를 해놨고 24일 근데 영상을 제작을 안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자료는 여기 있습니다. 저는 작가라고 소개되는데 어떻게 작가죠? 책 내면 작가지 뭐. 쭉 이렇게 여기 순서대로 최근에 나온 게 이제 훌륭한 교자는 무엇이냐. 원래 훌륭한 교사는 무엇이냐를 쓴 포드 피테커 거기 교수가 이분이 사실 이 책을 먼저 썼어요. 근데 제가 이 책을 번역했던 이유는 이게 많이 안 팔릴 것 같아. 훌륭한 교장이라고 전국적으로 12,000 명밖에 안 쓴단 말이에요. 그럼 다 팔아봐야 12,000 명이야. 그래서 이제 이것부터 번역을 했던 건데 지금 이 훌륭한 교장이 계속 이분이 계속 업데이트를 하시더라고요.
내용이 상당히 달라져서 이번에 번역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학부모 상담 119, 아까 교감 선생님인데 학부모 상담 119는 여기 이 책에 이 파일 폴더 있죠? 폴더에 이건 지금 굉장히 중요해지죠. 학부모와의 관계에. 근데 학부모와의 관계를 처음에 네, 반가워 그 학생들이 근데 딸 많이 여기 있어요. 반가워 학생들이 바리스타반이 있어가지고 지금 이제 그만 만든 커피를 연습하는 선생님들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름답네요. 네, 더운 여름 날 그 차를 아 멋있다. 고마워. 네, 특히 이제 학부모 상담 119는 학부모 상담 이론 이런 거 없죠. 물론 제가 이 책을 쓸 때는 고생을 엄청 했습니다. 원서 세 권을 수입을 했어요. 그걸 보고서 저와 실천한 걸 하긴 했지만 내용은 선생님들 보시면 그냥 이게 무슨 사안이 발생하면 딱 목차 열어서 그대로 통화하시면 돼. 그렇게 매뉴얼로 해놨어요. 도움되시도록. 그리고 가장 그거를 넘어서서 사실은 이제는 제발 소가 닭보듯하지 말자. 왜 우리는 언제부턴가 학부모를 소가 닭보듯해 그냥. 또 학부모 총회 때 학부모님 많이 오시면 짜증내. 왜 짜증내 왜. 그 얘를 도와줄 세상에서 가장 큰 후원자가 누구예요? 부모님. 그 기술을 제가 이쪽 정리를 해놨고, 그 다음에 학급 경영 B2G, 이거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A를 어디다 팔아먹었냐? A를 대신할 수 없다. A는 본인의 태도, attitude, 또는 affection, 조직에 대한 애정, 이거는 뭐 대신할 수가 없죠. 그리고 실은 이 책을 만들 때 에피소드가 뭐냐면, 저는 제목을 날로 먹는 이렇게 하고 싶었어요. 날로 먹는 학급병원. 근데 그리고 실제로 제가 돌봄 치유교실 카페 가보시면 날로 먹는 그러면 19개 주제가 나와있어요. 근데 출판사 사장님이 난세를 표합니다. 아니 인터넷으로 판매되는 세상인데 그럼 날로 먹는 학급병원이라면 학부모님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나요? 그래서 아 그 말도 이해가 있긴 있네요. 그래서 포기하고 말았지만 지금도 이거는 날로 먹는. 왜냐? 우리가 학급 경영에서 기운을 빼면 안 된다. 저는 기본적으로 생각이 수업 시간에 우리의 기가 확 열려야 되는데 여기에서 막 그냥 기가 다 빠져버리면 수업 시간에 정말 우리의 본질을 늘 수업 시간에 확인이 되는데 그 의미로 제가 책을 만들었습니다. 자 검색 기준은 아까 말씀드렸고 또, 자 여기 안에 보시면 조직 만족도 설문조사지가 있습니다. 있죠? 네. 네. 우리 간단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즘 선생님들의 조직 만족도는 몇 점 정도인가요? 매우 만족 5점, 매우 만족 5점, 4점, 보통 3점. 그것만 체크하고 간단하게 밑에 수준 맞추고 네. 수준 맞추고 자, 점수만 자, 체크하셨나요? 체크하셨으면 써주세요. 생각하면 안 돼. 이런 거 생각하면 또 알고 그냥 생각하세요. 네.
발표해 주시면서 제가 이 조직만족도 설문조사는 2005년부터 제가 이렇게 했었는데 그때 이제 저는 그 초라한 모습을 본 거예요. 겉으로 이렇게 멀쩡한데 경기도에서 신규 교사 추수 연습 여름 방학 때 추수 연습을 했어요. 발령받은 지 5개월밖에 더 됐기 설립사 5,6,7 추수 연습을 하는데 경희대에서 큰 강당에 304명이 모였어요. 조사를 했습니다. 1.7이 나온 거야. 다 들렸어. 뭐야? 우리 보고 철밥통이라는데 1.7이 뭐냐고? 그랬어. 근데 처음에 놀래더니 그 다음에 다들 안도의 한숨이 나와. 나만 힘든 게 아니었다. 근데 이미 벌써 교직은 그때부터 힘들기 시작했던 거예요. 새삼스러운 일은 아니에요. 네, 자,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몇 점입니까? 아, 평균까지 내야 되네. 네, 네, 평균 좀. 아, 네, 알겠습니다. 네. 그때도 저렇게 이제 했더니 1.7이 나서 모두 다 놀랐죠. 자, 네, 그 다음에 참여소통 수업을 위한 소개자료 이 안에 또 있습니다. 보시면 이 중에 영어과니까 영어를 이렇게 했던 거고 특히 이제 2번이 드린 장래 희망이에요. 왜 장래 첫날부터 저는 담임할 때도 그렇고 교과 담임할 때도 그렇고 첫날부터 장래 희망을 이렇게 따집니다. 다 발표해 주시겠어요? 평균은 4.4입니다. 오, 대한민국 최고인데? 대한민국 최고 수준인데요? 와, 축하드려요. 4.4점 나온 적이 없어요. 굉장히 높습니다. 연구 대상인데요. 아, 좋아요. 4점이 앞부분으로 많은데요. 4점이 많아요. 오늘 보급 받으셔서 기분이 좋으신가 봐요. 아, 네. 오늘 17일이거든요. 17일. 아, 네. 타이밍이 딱 좋아요. 타이밍이. 네. 네. 여기. 그리고 드림 작업을 왜 하냐면 다녀하다 보면 결국은 사고 치는 애들이 꿈 없는 애들이 사고 쳐. 자꾸 왜 나하고 싸우려고 해. 네 꿈하고 싸워. 너의 미래와 싸워. 자꾸 장래 희망을 빨리 정하라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는 좋아하는 7번 좋아하는 노래 조사. 좋아하는 노래를 조사하는 이유는 선생님들 제가 교직 말년에 한 5년간은 조용히 해라는 말을 안 했어요. 왜냐? 조용히 하란 말을 안 해도 되는 거 될 이유가 유튜브에 있는 바로 이 기능이었습니다. 유튜브에 있는 무엇일까요? 힌트? 짜잔. 이게 3월에 조사를 하기 때문에 늘 봄 노래가 나와. 자, 무엇일까요? 유튜브의 기능입니까? 네, 유튜브의 기능입니다. 애들이 좋아하는 노래를 받아서 이것을 만들어주면 됩니다. 네. 정답입니다. 자, 인상용을 드릴까요? 괜찮습니까? 네. 너무 부러워하지 마세요. 다이소에 천 원이에요.
하시면 애들이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해요. 학년 말이고 학기 말에 진도 나가기 어려운 이럴 때 제가 만든 문법송은 인성교육송이 있거든요. 저런 거 실어주고 애들 무대에 올려가지고 파시고 놀게 해버리면 되거든요. 뒷담은 쓰레기 남이 버린 쓰레기 뒷담을 옮기면 나는 쓰레기 참 뒤뒤 2절 뒷담을 화내면 나는 쓰레기 통 왜 남이 버린 쓰레기를 담아가지고 혼자 마음고생하니 이런 것들을 신바람나게 인성교육이고 뭐고 요즘 애들은 재미없으면 안 돼요. 제가 왜 이런 걸 대상이냐? 요즘 애들이 재미 코드가 굉장히 강해요. 무기력한 건 사실은 선생님 수업이 무기력한 거야. 애들이 재미없으면 용납을 안 해. 내가 좀 이따 증거를 보여드릴게요. 요즘 애들이 얼마나 재미를 추구하는지. 그러니까 안경도 이 정도 써주고 지시봉도 어 정도는 돼야 돼. 깨울 때도 흔들리지 않고 귀에다 대고 5학년들까지 눈뜨기 전에 웃어. 이거 한국어로 붙으래. 비싸 12,000원. 다이소를 벗어나고 이건 다이소 아니야. 다이소를 벗어나고 코로 마이크 검색하시면 나오고 아, 뭐 이것도 못 들었다. 야, 이제 수학 끝났다. 빨리 보시다. 온선 변조기. 이거는 아마존닷컴에서 수입한 거. 확실해요. 네. 아. 에, 오케이. 근데 에, 이게 그 사실 그 저는 이 말씀을 드리면서도 굉장히 죄송스러운 건 뭐냐면. 교사는 재미있기 때문에 교사가 된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진지하기 때문에 된 거거든요. 근데 요즘 애들이 제일 싫어하는 진지춤. 맞아요. 요즘 애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진지춤이야. 근데 정말 요즘 애들이 그건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니고 애들이 그걸 원한다면 제가 유튜브를 7,200개나 올렸어요. 이런 식으로 그걸 잘라서 막 올리고 이러니까 7,200개 올렸는데 조회수가 200만밖에 안 돼. 200만이 많은 거예요? 아니에요. 신부가 웨딩드레스 입고 춤추면 200만인 거야? 그럼 신부 영상. 어, 저는 뭐, 나는 뭘 했니 여태까지? 근데 왜 그러냐? 제 조회동남 왜 조회수가 안 나오냐? 조회수 나오 잘 많이 나온 걸 보면 분석이 되겠죠? 수고하다. 다 보셨네. 예습하셨네. 이야. 감사합니다. 예습. 아, 나. 박수 주세요. 예습하신 분. 수업. 수행평가 수업가 1위. 네. 수행평가 인기 동영상이 나오는데 1위가 이거예요. 연도도 2014년 아닙니까? 와. 하나만 받겠습니다. 네. 이 수행평가가 굉장히 의미 있는 수행인데요. 고3애가 이 녀석이 우리가 50분 수업해도 다 50분 수업하지 않잖아요. 그냥 40분 정도 수업하고 근데 얘는 짜투리 시간이 되면 선생님 나무 젓가락을 그 중국식 완전 젓가락을 꺼내. 선생님 혹시 제가 이거 젓가락을 좀 깎아도 되겠습니까? 그러네. 신기한 애가 다 있네. 근데 고3이가 그걸 깎는데 기가 막히게 깎는 거예요. 야, 너 그런 거 혹시 집에 이런 작품이 있냐? 그랬더니 이거는 실제로 이 아이가 집에서 만든 목건이에요. 그래서 아이 수행평가라는 걸 저는 탤런트쇼, 장기자랑으로 생각하거든요. 애들이 자기 끼를 발산할 수 있게끔. 그럼 너는 그럼 수행평가 이거 사진 찍어서 나한테 보내줘. 근데 이 애가 보내준 거예요. SWORD 기사죠.
이게 조회수가 어마무시하게 근데 선생님들 별로 느낌 안 오죠? 근데 댓글이 또 수백 개야. 댓글이 326개. 또 이거는 좀 맞다 그래도. 2위가 뭐냐? 조회수 18만. 뭐야? 저기 18만이야, 18만 이게. 아니, 도대체 나는 뭘 하면 사는 거냐고. 이게 제 목소리예요. 음성 변조하고요. 음성 변조. 선생님들 그 이거 음성변조 앱이 엄청 많아요. 다 공짜예요. 음성변조 앱을 깔으셔서 애들한테 발표 수업할 때 이렇게 해보세요. 눈이 그 맨날 무기력을 가장하던 그 아이들이 눈이 반짝반짝 할 겁니다. 어? 왜 이렇게 달라졌지? 근데 그 민원을 예방하는 저는 제일 좋은 방법은 수업 시간에 재밌으면 되잖아요. 엄마, 우리 수학 선생님 개 재밌어? 그 얘기 듣고 엄마가 민원 내겠어요? 옆에 집 아줌마 순이 엄마가 민원 내려고 해도 여보 여보 그 선생님 그러면 안 돼. 우리 애가 그 수업 재밌대. 그런. 자, 하나 더 볼게요. 이게 2위고, 3위는 또 더하다. 와, 이게 지금 7만이야. 이게 7만이야, 7만. 그랬더니 댓글을 외국 애들이 달았어. 영어도 아니야. 무슨, 뭔지 몰라요. 모르는데. 깨보마대. 아, 이게 바로 우리 시대, 우리 젊은 아이들, 우리 아이들을 그냥 리얼하게 보여주는 거 아니야. 말씀드리면서 죄송합니다. 제가 일부러라도 이런 걸 다 끌고 다니는 이유가 뭐냐. 제가 이걸 쓰고 뭐 네? 이러고 하는 이유가 이러고 하잖아요? 그러면 애들이 저를 이러고 쳐다봐. 이게 무슨 표정인지. 네? 아이고 애쓴다. 애들이 안쓰러운 거야. 안쓰러운 사람하고 싸우겠어요? 애당초에. 요즘 아이들의 참 선생님들 질문한 거 이거는 제가 사전 설문을 하게 된 건 뭐냐면 사전 설문을 통해서 이렇게 하니까 아 나도 사실 저 얘기 하고 싶었는데 근데 이 익명이라고 하더라도 사실 커밍아웃 하기가 쉽지 않은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그리고 뭐 어이 나도 이런 고민인데 그 선생님이 이게 개별적인 질문이지만 이게 사실은 지금 고성 중에 2023년도 고민이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1번 질문 같이 읽어주실게요. 학생의 시작. 학생의 고민이 개인적으로 이기적인 고민으로 다른 친구들에게 기회를 주는 고민이랄 때 근데 이게 개인주의 이기적 이런 부분은 우리 어른이 자라는 그 가족환경과 얘네들이 자라는 가족환경이 다르다는 걸 인정을 하죠. 자, 부장님 자녀가 형제자매가 몇 명? 저의 예, 예. 셋입니다. 예. 여기 예? 둘. 둘이. 둘. 또 좀 힘 없습니다. 혼자 여기 둘이. 둘. 자녀요? 네, 아니
오녀일남. 그 여섯. 네. 여섯이면 따돌림 관계가 몇 번 나타나나요? 여섯 번이 아니죠. 그 여섯 명이 결합을 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다양한 따돌림이 나오겠어. 그 수학 선생님이나 풀어. 우린 못 풀어. 못 풀어요. 몇 가지가. 그러니까 대단초, 신대서, 따돌림에 대해서 해탈력성, 내성. 내성이 생겼어. 그러니까 누가 따돌려도 몰라. 어리지. 셋만 돼도, 최소 셋만 돼도 따돌림이 하나, 둘, 셋, 세 가지. 늘상 인사. 그러니까 이 부분이 우리들이 다르다. 이걸 이기적이다라고 봐서는 사실 해답이 좀 안 나오지 않냐. 왜냐면 이타적인 행동을 할 기회가 있어야지. 형제, 또 외동이가 누구를 위해서 뭘 해. 그러니까 우리랑은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걸 인정해주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러면 아이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근데 저는 에피소드가 있는데 회장 아이가 선출이 됐는데 작년 담임이 내 차 빼야 됐어요. 근데 그만 누가 됐어요? 아무개 됐는데 아이고 큰일 났다. 내가 진작 말씀드릴 걸 걔가 되면 안 되는데 걔가 굉장히 이기적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죠. 근데 내가 속으로 들으면서도 아이 그 양반 속도 없이 담임을 바꾸는 목적이 뭐야? 새롭게 시작하라는 건데 거기다 뒷담을 까면 어떻게 해? 그랬는데 사실 굉장히 이기적이더라. 그런데 이 아이가 책상 그 주번 두 명이 청소를 하는데 한 애가 모르고 깜빡이고 그냥 갔어요. 근데 얘 아이하고 회장이 같은 동네야. 같이 가야 돼. 그러니까 얘를 기다리다가 책상 줄을 맞춰준 거야. 빨리 가려니까. 이거를 제가 저는 주머니에 오른쪽 주머니에 볼펜 끼우는 거 왼쪽 주머니에 수첩 항상 갖고 다녀요. 그리고 바로 적어. 매달 며칠 아무개가 딱 메모해놓고 거의 매일 생활기록부를 열어. 업무 때문에 여는 게 아니라 저는 오전에는 생활기록부 열지 않아요. 아침에 업무가 머릿속에 들어가 버리면 하루 종일 업무만 머리에 맴돌아. 오전은 가장 창의적인 이방이 크리에이티브인데 창의성은 오전에 생기지 오후에 안 생기거든. 그래서 그 탁 메모를 해놓고 생활기록부에 발음 입력하고 바로 알려줘. 휴대폰 문자. 여덟 며칠 아무개가 친구 주번이 모르고 이집부터 갔을 때 친구를 도와서 책상을 도와줘서 맞춰줘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팩트를 적어줬어요. 생활기록에. 그때 그 다음날 그걸 알려줬죠. 그 다음날 애가 학교로 와서 저하고 눈을 문받았죠. 쑥스러워서. 그러더니 그 아이가 기회만 있으면 헌신적인 태도를 보이는 거예요. 아, 그래서 아이고 요즘 애들 훈육하는 거 간단하네. 뭐로 해주면 돼? 생활교육으로 칭찬해주면 끝이다. 그리고 거기다 하나 더 팁을 드릴게요. 저는 학교에서 가정 시험 끝날 때마다 학교에서 가정으로 하는 거 있죠? 그거를 안 써. 그냥 이렇게 써줘. 가정통신문은 생활기록부 4번으로 대신합니다. 한마디만 써줘. 그리고서는 성적표 밑에 생활기록부 4번 출력해서 딱 스테이플로 찍어서 애들 나눠줘요. 그러면 재미난 양면 애들이 성적표를 숙지 뛰어 뜯어가지고 주머니에 넣고 나머지를 옆에 쫙 하고 비교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애는 넉 장이고 많은 애는 일곱 장이래. 그러면 애들이 서로 쳐다봐. 왜? 야, 너 왜 이렇게 많아? 그래도 저를 원망할 수가 없어. 왜? 생활기록부에 뭐만 쓰기 때문에? 40만 쓰거든.
안 써. 뭐뭐 했다, 뭐뭐 했다. 이 사실만 쓰니까 나한테 따질 수가 있는. 그러면서 애들이 나중에 이제 2학기 때쯤 되면 우리 반은 진짜 이거 하자. 뭘까요? 철자. 오! 누가 맞추셨어? 저 선생님 응모 철자 없음. 아니 이렇게 이거, 이거는 예상하고 상관없었습니다. 야야 이걸 보통은 친절이 많이 나와요. 친절. 또 어떤 선생님도 농담하시는 거라고 초조. 우리 사람은 진짜 초조해. 근데 애들이 그걸 보고 당연히 사실을 계속해서 적어주는 거고 우리 당연히 진짜 철저하다.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려. 그러면 이 정도 되면 애가 집에 가서 민원 발생은 어떻게 돼? 애가 집에 와서 궁시렁거리고 싫어하고 막 그럴 때 민원이 발생한 소지가 생기는 거거든요. 애가 좋죠. 그리고 엄마가 보고서 와, 니네 담임님도 진짜 철저하시구나. 어떻게 이런 걸 다. 하다못해 이제 교실 유리가 깨졌을 때 그 유리 조각을 정성스럽게 정리해서 버렸어. 그런 것까지 다 적어줘. 이게 제가 볼 때는 한쪽 생활지도 규정이 무기예요. 지금 우리가 아이들의 낯선 행동은 많이 다르잖아요. 생활 규정이 무기고 또한 그거보다 더 강력한 무기. 막 대포 같은 게 바로 생활규정. 대한민국에 이거를 써줄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이 누가 있어요? 나밖에 없어. 막강의 권한을 이것도 입력하면 몇 년 보존돼요? 50년, 중년으로 보존돼요. 50년이 지금 저는 지금 단톡방을 그때 만든 단톡방이 있는데 나간 애들은 빠져나가고 있는데 지금도 단톡방 몇 명씩 있어요. 좀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자, 2번 주축. 주축의 시작. 주축의 역사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만의 소중함과 이거는 좀 황당하지만 이거는 아직 발달이 덜 된 거예요. 내 발달 자체가 덜 된 거야. 그러니까 남과 나 이게 객관성을 못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럴 때 정말 어쩔 수 없지만 애가 이럴 때마다 계속해서 반복해 주는 수밖에 없어요. 이 규칙은 이런 거야. 감정 싫지 말고 이 규칙은 이런 거야. 마치 고장난 추궁기처럼. 네, 이것도 음성 변조기로 만든 거예요. 네. 다음 3번 시작. 이력한 학생들의 조성에 대한 관심. 근데 이게 요새 앉아 계시기 즐거우시죠? 자, 요쪽으로 다 오시겠어요? 얘네들이, 얘네 작품들이, 가장 무기력한 애들의 작품입니다. 저기 사진 보시면, 이게 94년 작품이에요. 우리 화이트도 지금 그거 보이시죠? 네. 94년 작품이에요. 근데 이게 600명 중에 597등. 꼴찌도 3명이에요. 3명이니까 담임한테 가서 얘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얘가 어떤 애예요? 그 한마디만 딱 하시는 거 그래요? 아니 그럼 알았어요. 근데 연습장에 만화가 기가 막힙니다. 교과서에 나왔던 13만 16만까지 다
단어를 가지고 내가 만화 그려주는 그 다음날. 근데 저 더 놀라운 건 중학교 2학년. 왜냐면 하도 어 잘했네. 전 눈도 보고 놀랐어. 어떻게 바람을 이게 섞는 게 이거를 백상에서 그 안에서 나눠주는 거야. 아니 이거 어떻게 그렇게 내가 열심히 설명해도 한 놈도 안 듣더니 두 놈 봐주면 참 고마웁니다. 근데 이거 품으라고 자꾸 애들이 달라졌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진화되고 이제 왜라는 걸로 안 하고 하느냐 보다. 이거는 이것도 내가 직하가 나왔을 때 진화한 거예요. 이건 그 말 사진죠. ODD 이상한 이건 웰컴 음악볼 영화 볼 때의 그때 시절이거든요. 이렇게 되나? 예. 물을 집을 친구한테 자기 찍어달라고. 나 집에 있는 거. 오돌이 같은 거. 아우 정말 착해요. 요즘에는 게임으로 해야 돼. 한 짝이 없어. 하나 하나를 생각보고 내가 단어 두 개가 한입과 한입. 얘는 웹툰 했을 거야. 얘는 지금 작가로 나와. 중2 때 이거는. 그리고 이거는 4등급인데 홍대 미대 갔어. 와. 이런 거 이렇게 되는 거. 그다음에 얘도 또 포스트가 있고. 추천서가 있어요. 제가 추천서를 얘가 추천서 써달라고 노래문을 써주셨어요. 교과서에 나오지도 않는 그림을 남녀 평등 단어로 되게 아버지가 되게 엄마 같지 않아요? 아빠요. 그래서 뭐 아빠는 해야 할 수 있다. 아빠가 가사도 하고 육아도 해야 되죠. 튼튼해 보이네요. 이게 가장 무기력한 거예요. 그리고 요거 제 평생 만난 가장 무기력한 얘들이 수업을 안 하려고 아각대고 방해해가지고 정말 진빨. 얘네들 안 하려고 하는 애들은요 선생 잡아먹는 귀신이에요. 근데 그 녀석들이 제가 스티커를 저는 어느 쪽에 잘 사고 사다 말이야. 그랬더니 이 녀석들이 선생님 저 우리 이거 갖고 놀아도 돼요? 가지고 안 돼요? 얘네들이 아니 아빠부터 다 모를 텐데 논다니 아빠 부러워. 둘이서 머리를 만들고 낑낑대고 이걸 만들었어. 아, 블록 스티커. 이렇게 디자인도 하고 손, 제 이름까지 붙었어. 아, 이게 그래서 미기력은 무슨 애들이 부족한 게 아니라 내 수업이 그걸 방금 우리 이왕 일어나신 김에 저기 조정이부터 이거는 ADHD 설명하고 ADHD 애들은 아 오케이 1년 내내 선생님 뭐 언제 해요? 짜증이 나는 거예요. 이거 아 매일 물어보고 예 매일 물어봐. 그래서 교무부장님한테 이제 학사를 이런 걸 받아가지고 이걸 이제 편집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포인트는 그런 거는 생일이에요. 그래서 되게 못쓰지. 생일 담당이 이렇게 쓴 거예요. 그리고 뭐가 두 번째는 두명 씨가 그게 교실. 네, 교실 부시는 거예요. 이게 코팅을 해서 늘리려면 버티고 이게 신경이 되는 거예요. 여기는 두 번을 여기 애들한테 주번을 가나다 쓰는 게 아니고 가나다 쓰는 게 맞습니다. 포인트예요. 얘는 둘이서 친한 애들 같은 동네 사는 애들이 해놓으니까 뭐가 장점이냐 도망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강의는 같이 가야 되는 거죠.
네, 빠져 나왔지. 그래서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 하나가 가죠? 그럼 그래, 내일은 내가 할게.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부터 청소 감독이라는 개념이 사라졌는 거야. 그리고 제가 애들이 청소하면 나는 옆에 도와주는 입장이 되어버렸어. 그러니까 제가 아까 책 이름 뭐라고 그런다? 말로만 이게 말로만 방법이에요. 평점은 뭐? 아, 평점은 이제 동력평가. 아, 네, 이거를 주관할 관계에서 동력평가 5점. 그다음 좀 이따 저기 동력평가를 세 가지로 했어요. 주관활동, 그다음 이민과, 그다음 출결. 출결은 단위에 그게 들어가 있어. 무단지가 한 번만 해도 아웃이야. 다 5점 만점에 4점을 받아. 그러면 상 못 받아. 근데 보시면 5점이 없는 게 있어. 네. 왜 5점이 없는 게 있어? 뭐가 가산점이 있어. 무슨 가산점이 있어? 잘못 수련회가 있는 중은 200번 수련회가 없다. 제자리도 추석이고 이런 데는 이런데는 애가 하나 둘씩 3일만 하죠. 그치. 공사하고 얘는 뭐 얘는 5일 하죠. 그 주에 그 5일을 다 채우느냐. 그렇지. 아니냐. 네, 그래서 5일 했으면 0.5를 줘요. 가산해주죠. 3일을 했으면 0.3을 그렇지. 그렇죠. 그리고 또 이 중에 어느 주에 가장 하기 싫어할까요? 시험. 오우! 오성준님 저 대단하신데 이게 답이 안 나와요. 그쵸. 근데 오성준님 신기하다. 이게 잘 안 나오는데 선생님들 뭘만 주는데 시험 돼요? 왜냐하면 꼴찌도 스트레스 받는 나라거든 우리나라. 근데 아니 꼴찌들은 왜 스트레스 받냐? 빨리 PC방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거 이날 안 하라고. 언니 놀아야 되는데요. 아니 근데 근데 일찍 갈 수 있잖아요. 일찍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또 제가 담임하면서 애들한테 무엇이 가장 큰 참사가 우리 담임은 진짜 철저하다. 요 주간에 저 주거 신청하는 애들은 생활비를 따로 줘요. 학생들이 신청하기 싫은 싫어하는 그 주에 주거를 맡아서 봉사활동을 해줬었어. 그러니까 원래 학사 입성 난이 추가해 줬어. 네. 네. 아까 제가 말씀드린지 요거 카페 갔더니 다운이 안 되더라고요. 물론 이미지니까. 이미지도 그렇고 이게 다운이 안 되는데 한번 확인해 볼게요. 네. 네. 요게 누진이죠. 아까 5점 하나 했죠. 근데 동료평가 점수 이렇게 저희가 과거에는 이런 역할 분담제를 세세하게 했다가 최근에는 아이들 뭐 시키는 게 다 이제 이런 거 이상하셨어. 실제. 아, 근데 이런 게 없으면 생활비를 뭐 적어줄 게 없는 거죠. 사실 이게 부활이 되는 거죠. 최근에는 사실 교실 청소 대상이 생각보다 잘 이루어지지 않고 네. 현실이라 외부에서 청소하시는 들어오시는 분이 있다 보니까 대신 봉사활동은 1인인 일부이다 원하는 부분으로 나눠져 뭐 하는 상황이긴 한데 전보다는 이게 좀 약합니다. 올리버드 이거는 뭐냐면 아 준비 시간 이전에 그러니까 운동복 빼고 지각 체크를 하지 않고 일찍 온 애들을 체크하는 긍정으로 그러니까 발상만 바꾸면 애들한테 일신 잃지 않고 다 검색하시면 네 수고 많으셔 투어 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 여기 지금 그래도 어쨌든 지금 23분인데 한 7분 정도 쉬시고 한 15분 정도만 더
총알 핀 것처럼. 네. 아무튼 최고의 명강인 올해 신강. 신강까지는 안 돼도 시간은 또 너무 늦게 끝나는. 자, 7분 화장실 다녀오세요. 네, 잠깐 휴식에 간식 있으니까 더 갖다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